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킹갓 엔비디아. 현재 지금 아직 장절이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시간이 오후 8시인데 장절인데 지금 무려 14% 가까이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3거래일 동안 9% 정도 내렸거든요. 근데 이9% 내리자마자 하루 만에 이 모든 하락을 다 잡아먹고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지금 시총 뭐 2위인가 뭐 3위인가 그렇잖아요. 하이닉스 시총만큼이 불어난 겁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미국에는 지금 하이닉스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시총이 그만큼 증가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기존에 이제 조종받을 때 엔비디아를 파셨던 분들, 뭐 미국에 이제 풋옵션 들였던 헤지펀드들, 이 실적 발표 때문에 조금 약간 요번에 아무리 그래도 잘 나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컨센서스 대비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거야.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나 실망 매물.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이만큼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매물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때 이제 파신 분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아이, 좀 일찍 팔았네. 이런 건데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풋옵션, 공매도 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장 전에 엔비디아가 14%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육과장이 그 2주 전에 커뮤니티에다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엔비디아 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했다. 비중을 조금씩 한번 줄여나가 보겠다. 이때 비중을 줄이지 마. 그때가 이제 684불 때였거든요. 684불 때. 근데 지금 얼마다? 네, 엔비디아가 지금 766불입니다. 766불. 아무튼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제가 육과장이 더 샀습니다. 이때 제가 얼마에 샀나 보니까 701불, 그 다음에 671.4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주씩을 샀거든요. 한 주씩을 샀는데 오늘 요거 그 장외 14% 오를 때 요때 샀던 두 주는 일단 털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장이 원래 전체 가지고 있던 비중 중에서 여기서 한30% 정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두주 샀다가 그두 주만큼은 여기 지금 14% 정도 766불 올라와 있는 데서 정리를 해서 일단 70% 비중 정도는 아직 가지고 있다. 아, 너무 다행이다. 아, 너무 다행이다. 비중 많이 줄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가다가 이렇게 땅 뜨면 이때 비중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아직 요 모습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주, 두 주씩 사보지 뭐 조정 나면 했는데 두주 나와서 또 반등이 나와서 요두 주만큼은 줄이고 나중에 더 갔을 때더 급격한 하루에 막 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그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이면 요때는 비중을 좀더 50% 이상 덜어내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조금 더 가져가 보자. 그런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엔비디아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지 본론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엔비디아 4분기 깜짝 실적. 매출이 221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냐면 전망치가 206억 달러였거든요. 전망치보다도 훨씬 잘 나왔습니다. 이 전망치조차도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잘 나왔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265%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기저효과라고 아세요? 기저효과. 그죠? 코로나 같은 때 있잖아요. 매출이 막 급락했다가 제자리만 돌아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출이 급상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걸 기저효과라고 불러요. 왜? 여기 대비, 그전 코로나가 터진 거 대비에는 꼴랑해봐야 뭐 10%, 20%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막150% 상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기저효과가 없이 260%가 오른 거예요. 실제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어떤 뭐 공장을 증설하거나 뭐 TSMC가 막 공장을 증설해갖고 막 엔비디아 거를 막더 많이 뽑아낸다.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생산하는 양이 지금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산 양 자체는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는데 어떻게 매출액은 이렇게 265%가 상승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가격이 오른 거예요, 가격이. 가격이 어떻게 오르냐면 가격이 미친 듯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제발, 제발 우리한테 팔아만 주세요.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팔아만 주세요, 제발.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생산 양 자체가 얼마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5.15달러입니다. 예상치가 4.64달러였거든요. 근데 주당 순이익도 5.15달러.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전년 대비 765% 증가한 거랍니다. 아니, 순이익이 어떻게 765%가 증가를 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가 비싸다? 라는 말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어, 싸, 싸. 이 정도면 싸. 근데 지금 당장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AMD니, 뭐, 인텔이니 막 거론되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텔, 얘네들 4나노도 못 만들어요. 제대로 5나노도 성공 못 했던 애들이에요. 얘들은 제끼고 뭐, 1.4나노 도전한대요. 지랄 연병 엽차고 자빠졌네. 지금 이제 경쟁하고 있는 게 뭐예요? AMD잖아요. 근데 AMD가 정말로 좋은 칩을 잘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왜 계속 승승장구할 거라고 저는 보냐면, 얘네들이 만드는 칩 있잖아요. 칩. 칩 자체, 아키텍처, 이런 것들 설계를 잘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칩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있잖아요. 환경, 주변 환경, 소프트웨어라든가 엔지니어들 어떤 구성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바꿔요, 쉽게. 예, 바꾸는 이 주변 환경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바꾸는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엔비디아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184억 달러. 이것도 전년 대비 409%나 증가를 한 겁니다. 이게 주당 순이익이 12.96달러. 전년 대비 288% 증가를 한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메모리만 집어넣고 뭐 기억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도 AI 반도체가 필요한답니다. 왜냐면 이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한 절감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데이터 센터에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망치가 잘 나온 와중에 보면 어때요? 루프캐피탈 1200달러. 목표가 지금 766불입니다. 참고로. 그죠? 로젠플랫이 1100달러, 베어드가 1050달러. 이런 식으로 상향 컨센서스를 내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 젠슨 왕 형님께서 뭐라고 했냐? 가속화 컴퓨팅과 생성형 AI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산업, 국가 막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좋을 거다.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니까 완전 미친 거예요. 실적 발표할 때 실적도 물론 중요해요. 미국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그 앞으로 다음 분기 컨센서스가 중요하거든요.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없어서 못 판다. 그리고 더 많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엔 안 나왔지만 앞으로 뭐예요? 바이오. 바이오도 우리가 할게. 인공지능 칩 들어가면 앞으로 신물질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너네들 10년씩 걸리는 거 우리 걸로 하면 1년이면 돼.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상 엔비디아가 없으면 어떤 산업이 돌아가진 않아요. 앞으로의 산업이.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AI를 돌리지 않으면 그냥 지금 시총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한순간에 도태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이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다 쓸어 담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앞으로 이 엔비디아 돌풍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혹자는 이게 뭐 IT 버블이다, 뭐 이게 뭐 거품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찍히고 나면 그런 사람들 바로 조용해지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IT 버블 때하고는 달라요. 왜? 실적이 찍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사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겁나서. 근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형님들, 꽉 들고, 우리 더 멀리 가보자. 화이팅!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자, 킹갓 엔비디아. 자,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런 애들 다 이제 밑에서 쫄병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 엔비디아가 아주 고귀하게,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죠. 아이고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니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지? 내 밑으로 줄 서. 킹갓 엔비디아 믿습니다. 제가 비중을 많이 줄이려고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비중을 줄이지 않고 오래오래 믿고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